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오바마 케어입니다. 오바마 맞아요. 케어, 이 Affordable Care Act가 시작된 것은 2014년이죠. 2012년부터 이제 물밑 작업을 해서 실제로 시행된 것은 2014년부터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고 또 at the same time 정말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했죠. 보험료가 올라서. 아니, 보험이 원래 없었던 사람도 많잖아요. 보험이 원래 없었던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제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액트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포더블한 금액으로 모든 국민에게 헬스 인슈런스를 다 이제 전해주자, 가지게 해주자. 근데 특별히 거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방을 통해서 치료 말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헐거운 플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무슨 종합 검진 이런 거는 다 프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해서 미리미리 찾아내서 더 나중에 더 크게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막자 이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왜냐면 다른 나라는 다 있잖아. 유럽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왜 미국만 없었을까요? 결국은 코스트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 오바마 케어가 생기기 전에는 어땠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슈런스를 들려고 그러면 언더라이팅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심사하잖아요. 건강 심사. 이 사람이 이 풀에 들어오면 과연 이 풀이 건강하게 파이낸셜리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익스펜스가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웬만한 정말로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받아주고, 뭐 받아줘도 또 비싸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제 원리로 이 보험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그릇에다가 다들 1불씩 넣어.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100불 갖다 쓰고, 그 다음 사람이 100불. 그래도 많은 사람이 1불씩 넣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100만 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 사람이 100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아프고 수술 받아야 되고 치료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을 들지 못 들어가는 못합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보험이 뭐 생명보험도 그렇고 헬스 인슈런스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 봐서는 큰 계획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이렇게 넣어서 하나 풀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쓰고 이런 식으로 이론은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워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그렇죠. 크면 맞아 맞아. 셀프인슈어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이렇게 딱그 개념인 맞아요 맞아요. 건데 해놓고 놓으니까 아픈 사람만 엄청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건강한 사람 안네 들어오고 돈을 오바 안 내는 거지. 오바마 케어에서 굉장히 그 오바마 케어가 생겨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진짜 그 2014년도, 그때 15년도에는 진짜 아픈 사람. 정말로 그동안에 많이 아프고 그런데도 보험을 들수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보험료가 높고 안 높고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너무 아픈데 나는 보험이 필요한데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안 거지. 받아주니까. 근데 오바마 케어가 생김으로써 노 언더라이팅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처음에 2014년에 시작될 때는 어떠한 심사도 하지 않고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도 다다 받아주는데 받아줬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원어보다 굉장히 스페셜한 피처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그걸 혜택을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이제 뭐 다시 나갔으니까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될까요? 뭐 H라는 컴퍼니가 있었어요. 이제 그 회사가 처음에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각광을 하면서 그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이제 보험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동안에 못 들어갔는데 와장창 들어가지고 이 로스 레이쇼가 그냥 완전 천정부지로 그냥 올라간 거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철수. 그 다음에는 철수. 그래서 메이저 컴퍼니들이 다 빠졌지. 철수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철수했다는 거는 그 이제 오바마 케어에서 할수 있는 그 리스트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오바마 케어를 안 하겠다. 개인 보험은 개인 안 보험은 한다는 안 거지. 하겠다.
그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에서. 이게 이제 그 민영 보험회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료보험을 민영 보험회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할 수가 절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컴퍼니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처음에 나올 때는 뭐 PPO는 아니지만 거의 PPO 비슷하게 POS가 POS가 PPO처럼 작용을 하면서 다시 언니 근데 뭐냐? PPO가 뭐냐? 네, 뭐냐? 우리가 그 보험의 어떤 그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PPO를 얘기하자면 반드시 HMO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계예요. 네트워크. 내가 갈 수 있는 닥터, 내가 갈 수 있는 병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HMO 먼저 설명을 하자면 HMO는 인 네트워크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바깥 여기 안 들어 있는 메디컬 프로바이더한테 가게 되면은 나는 내가 다 내야 돼요. 보험 없는 거지. 없는 거죠. 이머전시만 빼놓고. 근데 PPO나 이분 POS나 이런 거는 in and out of network 있어요. in and out of network 있어서 물론 in 네트워크를 가야만 내 돈이 가장 적게 들고 out of network으로 갈 수는 있지만 내 돈이 조금 더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ut of network의 그 프로바이더한테는 돈을 더 줘야 된대요. 이런 협정 가격이라는 거를 만들기가 힘든 것 같아요. HMO에서 네트워크 안으로 묶어놨을 때처럼.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컴퍼니들은 오바마 케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회사의 플랜들은 적어도 개인 보험은 죄다가 다 HMO예요. 네트워크 안에 있는 네. 의사한테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올해 플랜 같은 2023년 플랜을 보면은 뭐 새로운 컴퍼니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컴퍼니가 이제 막 나오는데 지역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고 많이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조지아의 그네카운티를 보면 그네카운티에 병원이 뭐가 있어요? 노스사이드 그죠? 노스사이드 옛날에 그네 하스피를 그게 있고 또 거기 조금 이렇게 가면 에모리가 들어 있고. 거기까지가 maybe 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가야지 뭐 웰스타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레이디라든지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데 어떤 컴퍼니가 짜잔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가격이 싸. 근데 에머리도 안 들어가 있고 이분 에머리까지 안 들어가 있고 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저쪽 웰스타 뭐 풀톤 이 먼데 있는 먼데 있는 데만 들어 있다면 우리가 이쪽 그네카운티에 살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적당하죠. 말짱 헛거라는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사시는가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선택 얘기를 하니까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바마 케어는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시던가 아니면 새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보험회사로 바꾸셔야 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은 11월 1일부터 먼저 시작했죠. 지금 1월 15일까지인데 종례보다 한 달이 이게 지금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면 종례처럼 12월 15일 전에 새로 가입을 하시든지 연장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두면 그냥 무조건 연장은 되는데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